저기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꼴령. 피부 쫀득하게 달라붙는 거? 탱탱 쫀쫀하게? 오랜만에 본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오늘은 제가 요즘 완전 핫한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이보용 홈케어 디바이스로도 유명한 한국제약의 센텔리안 23 마데카 프라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실사용 후기는 어떤지 리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안 그래도 요즘 겨울철이라서 굉장히 많이 건조해요. 그다음 제가 계속 좁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모공 각질 케어라든지 피부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홈케어 디바이스들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요거 한번 체험을 해보면서 관리도 해주고 어떤지 리뷰도 한번 할 겸 영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우선 이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은 우리가 왜 기존 홈케어 기기에서 볼 수 있었던 뭐 탄력 관리면 탄력 관리, 흡수 관리면 흡수 관리, 뭐 여러 가지 관리를 기계 하나하나씩 사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이제 홈케어 디바이스인데 벌써부터 리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구매 만족도 5점 만점에 4.9점에다가 얼루어 품평단 50인 지인 추천 의사 100% 누적 판매 200억 돌파 완료한 제품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그만큼 진짜 좋냐? 그래서 진짜 좋긴 하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각각 모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브라이트닝 모드, 흡수 모드, 탄력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브라이트닝 모드는 각질, 모공 케어,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주고 흡수 모드는 스킨케어 흡수와 물광 케어, 탄력 모드는 탄력과 피부 타이트닝 케어에 도움을 주는데요.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5단계가 있어요. 강도도 조절 가능하고요.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다 5분씩 하는 거예요. 5분씩. 5분. 그다음에 한글 음성이 나와가지고 사용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켜봅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눌러줄게요.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 케어를 시작합니다. 헤드를 피부에 치듯이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케어합니다. 브라이트닝 모드 종료 후 앰플을 사용해주세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모드 버튼을 눌러서 흡수 모드입니다. 탄력 모드입니다. 모드를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레벨 버튼으로 단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좋은 게 112g이래요. 휴대폰보다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송 왔을 때 전용 파우치도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여행 갔을 때도 쓸 수 있고 휴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각자 모드를 한 번씩 다 사용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 브라이트닝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단독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흡수 모드랑 탄력 모드 얘네는 스킨케어랑 같이 병행을 해서 써주는 건데 또 센텔리안 24에서 나오는 이런 전용 제품들이 있어요. 흡수 모드 할 때 쓰는 히알루론산 톡스 부스팅 앰플이거든요. 센텔리안 24에서 나오는 전용 제품들을 써주면 가장 효과가 좋다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평소에 쓰는 일반 스킨케어 다른 화장품들과도 충분히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걸로도 관리해줄 수 있고요. 제가 한번 실제로 그럼 맨 얼굴에 이걸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세안을 마치고 아무것도 안 한 얼굴 상태인데요. 먼저 브라이트닝 모드를 해줄 건데 브라이트닝 모드는 이렇게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세안하고 나와서 바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굉장히 좀 빨리 로션 바르고 좀 미칠 것 같아 너무 건조하지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짝 저는 알코올 좀 뿌린 다음에 세척용 천으로 이렇게 한번 좀 닦아준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 케어를 시작합니다. 브라이트닝 모드입니다. 바로 브라이트닝 모드거든요. 1단계입니다. 일단 1단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맨 피부에 그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 두드려서 사용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1단계만으로도 충분히 약간 따끔따끔 하면서 느껴져요. 그래서 1단계도 충분히 자극감이 느껴져서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좀 높인다 하면 2단계? 2단계입니다. 전 2단계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이 이상으로 하면 저한테는 좀 너무 자극적일 것 같긴 해가지고 전 2단계까지만 사용을 하는데 볼을 살짝 9섹션으로 분류를 해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해주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총 5분 동안 계속 해주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2단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처음 사용할 때는 일단 1단계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 점점 단계를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저는 브라이트닝 모드는 최대 2단계 정도까지만 써주고 있긴 합니다. 다른 흡수 모드나 탄력 모드 같은 경우에는 주 5회 권장인데 요거는 딱 주 3회만 권장해요. 이 브라이트닝 모드가 다른 모드들에 비해서 자극감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 3회 권장되기도 하고 딱 5분이 지나면 지가 알아서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로 여기다가 이제 토닝 앰플이나 브라이트닝 앰플 같은 거를 마무리 단계로 발라주면 좋고요. 저는 바로 또 흡수 단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브라이트닝 앰플은 따로 바르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흡수 모드입니다. 앰플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케어합니다. 앰플을 도포하라고 했잖아요. 이 앰플을 아주 듬뿍듬뿍 도포를 해준 다음에 중간에 좀 더 추가하기도 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입니다.
저는 흡수모드는 완전 최대 단계까지 올려서 써줍니다. 흡수모드는 되게 자극감이 없거든요. 되게 문질문질해도 피부에 막 엄청 짤짤한 느낌이 많이 안 나고 그냥 은은한 느낌 정도만 나가지고 저는 5단계 끝까지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1일 1회 맨날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수모드로 화장품 사용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스킨케어가 피부 안에 먹어 들어가는 양 있죠. 일반적으로 평소에 하듯이 스킨케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피부 안에 흡수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바르는 제품들의 효과를 좀 약간 배로 올리고 싶다, 스킨케어 한번 제대로 진짜 효과보게 바르고 싶다 하면 이제 흡수모드를 사용을 해서 화장품을 흡수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마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다시 돌려서, 이마는 피부가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5단계로 했을 때는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쩌릿쩌릿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마나 이제 눈가, 피부 얇은 부분은 1단계로 좀 바꿔가지고 해주는 편이고, 얼굴을 할 때는 다시 5단계.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앰플 바르고 하는 거 말고 마스크팩을 아예 위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 마스크팩 위에다가 이렇게 흡수모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마스크팩 액을 아예 그냥 듬뿍듬뿍 얼굴에 흡수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 영양 성분이 아주 쫀쫀하게 피부에 다 머금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 흡수케어를 마쳤는데요. 보이시나요? 피부에 물광 차르르 도는 거? 이게 그냥 손으로 발랐을 땐 이런 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진짜 이 피부 속 안쪽까지 완전 촉촉하게 스킨케어 먹어들어간 느낌. 마지막으로 탄력 모드를 해볼 건데요. 탄력 모드는 또 이제 탄력에 도움되는 이제 PDRN 성분이나 이제 콜라겐 성분 들어가 있는 그런 탄력 제품 세럼들 써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탄력 세럼을 지금 아주 듬뿍듬뿍 바르고 있습니다. 번지르르하게 발라줬고요. 탄력 모드입니다. 탄력 모드 좀 5단계로 사용을 해줍니다. 많이 써가지고 익숙해졌어요. 처음 사용할 때는 1단계부터 하시고 서서히 올려가는 걸 권장드려요. 이것도 요거는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제가 눈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연기하라 그래도 못 저렇게 빨리 감을 수도 없어. 오우씨 진짜 웃겨. 저게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탄력 모드는 너무 진짜 내 피부가 탄력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게 정말 잘 느껴지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렇게 입가도 보이시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 느낌 너무 이상해. 탄력 모드는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진짜 피부 탄력을 끌어올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팔자좀 신경 쓰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팔자도 이렇게 펴지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턱 라인, 그다음에 여기 볼 쪽 나이 들고 이렇게 살 푹 꺼지면 이렇게 보이 볼살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보기 흉하잖아요. 그런 거 샥 이렇게 올려주고 좌에서 우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쓱 왼쪽 오른쪽 펴주고 이것도 5분이고 1일 1회 사용 권장입니다. 맨날 써도 됩니다. 턱라인 정말 중요해서 턱라인을 끌어올려 리프팅아 대라. 얘도 똑같이 눈가나 이런 피부 좀 얇은 부분들은 낮은 단계를 사용을 해줄게. 또 이제 낮은 단계를 또 이렇게 사용하면 눈가 떨림이 그렇게 심하진 않죠. 단계를 높이면 바로 이렇게 눈 떨림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으시다는 거지. 안 그래도 이런 콜라겐 앰플 바르고 했잖아요. 좀 보세요. 피부 쫀득하게 달라붙는 거? 와, 미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세 가지 모두 다 사용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제가 실제로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배송 오자마자 와다다다 뜯어가지고 계속 테스트 사용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최종 후기를 따다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게 광고라서 하는 말이 진짜 아니라 제가 애초에 광고비를 별로 받지도 않아요. 별로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계가 갖고 싶어서 일단 주세요. 일단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라고 했던 제품이거든요. 일단 솔직히 가격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홈케어 디바이스고 막 이렇게 화장품처럼 막 2, 3만원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요거 하나로 사실 집에서 세 가지 관리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가성비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브라이트닝 모드가 이제 살짝 좀 따끔따끔 하면서 피부에 자극감이 좀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투마치하게 사용하지 않고 딱 저는 진짜 주 2에서 3회 정도 권장 사용량이 그 정도만 사용했거든요. 진짜 확실히 피부가 맨들맨들 부드러워지고 결 각질이 정말 많이 개선됐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건조해가지고 겨울철에 진짜 속건조를 엄청 많이 느낀 스타일이에요. 뭘 발라도 속건조가 안 잡혀가지고 막 그런 스타일인데 흡수모드로 이제 앰플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나면은 속건조가 생길 일이 없이 진짜 안쪽 속까지 그 물광이 탱탱하게 차오르고 그 다음 탄력관리는 요즘 제 페이스라인 살짝 좀 매끄러워진 느낌 좀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살짝 플라시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정말 이걸 꾸준히 써줬거든요. 탄력 모드는 맨날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세럼 바르고 좀 끌어올리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진짜 확실히 뭔가 피부가 탱탱 쫀
쫀쫀하게 약간 물광 차오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친구들 만났는데 제가 한동안 피부 안 좋은 걸 친구들이 봤거든요. 노름말 보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다른 걸 열심히 해서도 있겠지만 난 솔직히 이걸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요즘 마데카 프라임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단점? 뭐 단점? 단점이라고 하면 좀 귀찮을 수 있다? 하루에 한 10분, 15분 투자해야 되는 게 조금 귀찮은 사람들한테는 귀찮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관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별로 귀찮지 않거든요. 이거 하면 예뻐지겠지, 이거 하면 피부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전혀 귀찮지 않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재밌어요. 아주 크게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추천 의사 완전 있습니다. 물론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조심해서 주의사항만 잘 지키고 숙지한 대로만 써주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나무랄 것 없이 관리용으로는 홈케어 디바이스로는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추천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리뷰 맡아봤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